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촛불이 요구했던 정치개혁을 정치개혁 공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준 그 길을 국민과 함께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.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합니다. 이는 작년 11월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했던 그 뜻, 올해 1월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또다시 제안했던 그 절실함과 맞닿아 있습니다. 반윤개혁 최대 연합정당으로 승리하자는 그 길과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같은 방향이라 믿습니다. 가장 먼저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을 제안해왔던 당사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. 여러 현실적 조건 속에서도 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연합정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을 모색합시다.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으로 승리를 빚어냅시다. 22대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연합을 구축합시다.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승리의 길입니다. 윤석열 심판을 넘어서 거부권 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 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합시다. 국민이 요구하는 연합, 국민이 승인하는 연합만이 큰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저 용혜인과 새진보 연합은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